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냐면은, 79페이지, 그지? 몇 페이지? 79페이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거기 있습니다. 이제 의사 표시 들어가는데, 여러분, 무슨 표시? 의사 표시, 그지? 의사 표시인데, 여러분, 항상 요렇게 두개 분리한다. 뭐, 의사. 의사는 뭐를 의사라노? 맘먹은 거. 맘먹은 거. 뭐한 거? 맘먹은 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효과 의사다. 이렇게 한다. 예? 아까 얘기했죠? 효과 의사를 강조하면은 아까 무슨 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그지? 요거는 무슨 행위? 표시 행위. 그러면 맘먹은 거와 표시가 무슨 치? 일치하면은 일치하는 대로 효과 발생한다. 그지? 그럼 A로 맘먹었다. 그럼 표시도 뭐? A. 효과는 뭐로 효과 발생? A. 그럼 우리 법에서는 항상 일치하는 걸 다룹니까? 일치하지 않았을 때를 다룹니까? 그렇지.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걸 1번 의사와 표시의 무슨 치? 불일치. 이렇게 한다. 예? 몇개 있냐면은 3개. 그럼 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이제 전문 용어로 한번 갖다 붙여봐라. 아, 무슨 의사와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거, 그렇지? 몇개 있냐? 3개 있다. 107조. 비진위 의사 표시. 비진위 의사 표시. 그다음에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차고. 요렇게 몇개 있다? 3개. 그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자 있는 의사표시. 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해서 110조 사기 강박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한 의사표시. 이렇게 한다. 사기 강박한 의사표시는 뭐할수 있냐면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왜 이렇게 따로 뗐겠냐? 다르다는 거지. 영역이. 요거는 무슨 치? 불일치. 요거는 일치. 그럼 여러분, 일치하면은 유효무효. 유효무효. 유효. 근데 비정상적으로 일치하니까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저번에 했죠? 취소할 수 있다는 말 안에는 일단은 뭐다? 유효. 그치. 오케이. 그런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표시 효력. 의사표시의 효력. 요렇게 하면 의사표시는 끝난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머릿속에 세개딱 집어넣자. 무슨 치? 불일치, 일치, 효력. 다시 뭐? 불일치, 일치, 효력. 다시! 불일치, 일치, 효력. 다시! 불일치, 일치, 효력.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요거는 재산법에만 적용한다. 재산법은 여러분 가족법에서는 의사를 중요시하는 것도 있거든. 금방 말해놓. 가족법에는 뭐 의사를 중요시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시험은 뭐만 나오노? 재산법, 그지? 재산법은 무슨 주의에 따라서 표시주의. 아까 무슨 적 해석 주로 많이 한다. 규범적 해석, 그지? 규범적 해석을 많이 해요. 그냥 특별한 말이 없이 그냥 뭐 법률행위 해석하면 무슨적 해석? 규범적 해석. 무슨 법에서는? 재산법에서는 그지? 우린 지금 요거는 전부 다요또 비진위 통정차고도 어디에만 적용하냐면은 재산법에만 적용한다. 어디에만 적용한다? 재산법에만 적용하고 원래 가족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가족법에서는 만약에 이게 불일치하잖아요. 예? 가족법에서는 셋다 적용되지 않으면서 무슨 무효다? 절대 무효다. 셋 다. 몇 개? 셋 다. 무슨 진위? 비진위든 통정이든 차고든 불일치하면 무슨 무효? 절대 무효. 요거 요거.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어디에만 적용한다? 재산법. 그치? 가족법에는 적용하지 않고 무슨 무효?
절대 뭐 요거. 그럼 또 요거 소송행위, 공법행위, 엄수평이. 여기에서도 요 비진이 통장 차고 적용되지 않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소송행위는 금방 제가 뭐라 했습니까? 소송행위는 누가 주체냐 하면은 법관. 무슨 관? 법관. 법관 입장에서. 하고 또 법관의 기본 원칙은 어떠냐면은 됐습니까? 예. 원래는 법관은 잘못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뭐 정치권이든 일단 판사가 판결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뭐 정치적이나 이런 게 논평할 수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원래 되겠습니까? 예. 법관은 어떤 사람이다. 원래 이론상 완벽한 사람이다. 절대로 속일 수도 없고 잘못할 수도 없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 차고 있다 없다? 없고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무조건 뭐하다? 빨리 유효. 요 무조건 무슨 효? 유효. 그러면 요거는 법관은 잘못을 하지 않는다. 요거 마찬가지로 공법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국가라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누가 했노? 왕이지. 그래서 여러분 국왕은 원래 이제 그런 그 속담 비슷하게 있는 법원이라는 게 있거든. 국왕은 잘못을 하지 않는다. 누구는 잘못을 하지 않는다? 국왕.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공법에서 행정청에서 일단 처분 행위했다. 일단은 뭐하다? 유효. 그걸 뭐 여러분 그 뭐 공법 선생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다 이렇게 한다. 금방 제가 뭐랬습니까? 공정력이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행정청이 일단은 법률에서 처분행위가 있었다 일단은 뭐다? 유효. 그럼 거기에서 다투려면은 해갖고 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해갖고 법원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판결 받아야 이제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이렇게 하고 일단은 행정청은 무조건 행위가 있었다. 일단은 뭐하다? 유효. 그래? 국왕은 잘못을 하지 않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 엄수평행위는 이건 요식행위면서 무슨 행위면서? 요식행위면서 요 무인행위다 이렇게 한다. 무슨 행위? 무인행위. 그러면 여러분 엄수평행위는 여러분 그 이제 이건 이제 그 뭐 상법 공부하면 하는데 엄수평행위는 엄법 수표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다. 다시 엄수표는 엄법 수표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엄수표 엄법이라든가 수표는 거기서 요구하는 행위만 갖춰져서 거기서 요구하는 방식만 갖춰서 발행되면은 또라이 상태로 발행했든 착오로 발행했든 방식만 갖춰서 발행되면은 그대로 마다 유효. 그럼 돌아왔다. 일단 발행권자가 뭐진다? 책임진다. 그래서 원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 유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를 강조한다? 유통성. 그래서 이루어졌다. 방식을 갖춰서 이루어졌다. 일단 뭐만 갖춰서? 방식만 갖춰서 이루어지면은 원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항상 요 세 개는 같이 간다. 소송행위, 공법행위, 엄수평행위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요거는 뭐? 유효. 가족법은 뭐? 절대 무효. 그지?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법? 재산법에서 비진이 가는데, 107조. 무슨 진이? 비진이 의사표시 들어갑니다. 무슨 진이? 비진이 의사표시 들어가는데, 비진이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심리유보, 다른 말로 단독 허위표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허위표시? 단독 허위표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자, 여기서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합니다. 갑을 뭐라고 그럽니까? 표자. 갑을 뭐라 그러고? 표자, 을을 상대방. 그냥, 그럼 만약에
여기 나오잖아요. 뭐 자기 진심에 반해서 뭐에 반해서 진심에 반해서 의사표시했단 말이지. 그걸 무슨 진이란 말 쓰노? 비진이. 자기 진짜 마음을 뭐라고 그러고 진이. 그럼 진이에 뭐해서 반해서 다른 말로 가짜로. 예를 들면 이제 갑이 을을 꼬시기 위해서 갑이 뭐를 꼬시기 위해서 을을 꼬시기 위해서 자기는 진심으로는 줄 생각도 없으면서 을의 뭐를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꼬시기 위해서 부동산 정려 계약서 써줬다. 나중에 이제 잘 되면은 뭐를 말하고 진심을 말하고 찾아올 생각으로 무슨 진의로 비진의로 계약서 써줬다 했을 때 누구는 모르고 있다. 상대방은 이 사람이 비진의로 했다는 걸 뭐하고 있으면 모르고 있으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뭐된 대로 표시된 대로. 원래는 아까 재산법은 아까 표시를 중요시하니까. 자 그럼 좋다. 그걸 이제 무슨 진의어서 표시? 비진. 그럼 이걸 이제 설명할 때 또 마음은 뭐로 맘먹고 에이 의사는 뭐? A. 의사는 뭐? A. 의사는 다른 말로 넉자. 효과 의사는 뭐? A. 효과 의사가 A면 표시도 뭐? A. 해야 되죠. A로 맞먹고 A, B로 표시해야지 라고 B로 표시했습니다. 무슨 방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자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은 선의 및 뭐다?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자 앞으로 불분명하면은 추정하는 거로 봅니다. 다시 금방 보내도 불분명하면은 뭐하는 거로 본다? 추정. 그러면 상대방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 선의 및 무과실. 자 그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 갑은 뭐로 맞먹었지만 A 뭐로 표시했다. B 상대방은 갑이 진심은 A지만 B로 표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으면 뭐된 대로 빨래. 뭐된 대로 표시된 대로 뭐된 대로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예? 그래서 비진의로 의사표시했을 때 효과 원칙. 원칙 뭐 표자는 뭐한 대로 표시한 대로 표시한 대로 효과 발생. 표시한 대로 효과 발생한다는 말은 여기서 뭐로 효과 발생 빨리 비 그대로 뭐하다 유효. 요 말 안에는 뭐 상대방은 뭐 선의 및 뭐다 무과실이라는 거네. 예? 됐습니까? 근데 단 뭐고 예외. 단 하면 뭐 예외. 무슨 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 하나요. 금방 뭐랬노? 하나여 뭐 무효.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 자 그럼 좋다. 여기서 알았거나 이건 뭐고 다른 말로 고치면 악이. 알고 하는 건 뭐 악이. 알 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 이건 뭐 과실. 상대방이 악이 또는 과실이 있으면 유효 무효? 무효. 그치? 그럼 금방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 갑이 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는 줄 생각도 없으면서 됐습니까? 정려 계약서 써줬다. 무슨 방은 모르고 있다. 상대방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줘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줘야지. 줘야지. 근데 나중에 안 주려고 하면은 누가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걸 누가 입증? 누가 입증? 갑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상대방이 악이 또는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 갑. 갑을 뭐라고 그러노? 표의자. 입증 책임. 입증 책임. 누가 진다? 빨리 표의자. 그럼 결국 비진이는 누구에서 결정되냐 하면 누구? 상대방.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알고 있다. 뭐? 유효. 끝. 끝나보다. 끝나보다. 그럼 요거는 이제 또 뭐 하냐면 이게 우리 판례 거기 한번 보면 어느 거를 한번 보냐면은 어디를 한번 보냐면 그지? 여러분 그 다음에 그거 여기서 또 여러분 진이는 진정 마음속으로 마음먹은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일곱 자 특정한 의사표시. 무슨 의사표시? 특정한 의사표시. 하고자 하는 표자의 생각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게 판례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그 80페이지 위에 핵심 판례. 자, 뭐란 핵심 단어 진이란 하면 빨리 일곱 자 뭐 특정한 내용을 뭐 생략하고 특정한 뭐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자의 뭐 생각까지 그걸 말하는 것이지 표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하는 것을 뜻한 게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여러분 이것도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비록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건 원고의 본심에 잠재되어 있다 하여도 여러분 잠재되어 있다 하여도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동기 여러분 아까 동기는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동기가 뭐 되지 않는 한 표시되지 않은 한 동기는 법률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잠재되어 있다 하여도 그 별 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다음 원고가 강박에서만 정려하기로 하고 어디에다 줄쳐야 되노? 정려하기로 하고 줄치고 정려 의사표시 마음도 먹고 의사표시했다. 어쨌든 다시 정려하기로 하고 정려 의사표시한 이상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렬됐다고 할 수 없는 뭐다? 진위로서 단지 강박이 있었다면 뭐 할 수 있을지언정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일단은 진위로서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잠재되어 있다 하여도 생각했다 해도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별 볼 일 없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거기에서 핵심 단어 찾아라. 정려 의사표시한 이상 그게 핵심이다. 의사표시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내심의 효과사가 결렬됐다. 그럼 거기 아까 어디에?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해놓? 정려하기로 하고 줄치고 자 정려하기로 하고 마음도 먹고 의사표시했다. 강박에 의해서나마 강박이 있었든 없었든 의사표시 마음을 먹고 의사표시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고 단지 강박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진이 비진이 진이 이렇게 한다 그런 것 가지고 잘 내고 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그 판례 그죠? 오른쪽 가서 대본 판례인데 그지? 회사에서 또 이런 거 요거하고 좀 약간 다른데 이런 거 회사에서 그죠? 그 요 5명 팀이 있는데 요 팀 부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요 갑이라는 사람을 해고시키려고 한다 이게 뭐라는 사람을 갑만 사직서 내라면 반발하거든. 그래서 회사 방침에서 이 부서 전체를 다른 쪽으로 없애는 것처럼 해서 사직서 내라. 그러면 갑급만 수리하고 누구급만 수리하고 갑급만 수리하고 4명급은 발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나머지 4명은 당연히 뭐 하는 걸로 알고 발려하는 걸로 알고 무슨 진위로? 비진위로 사직서를 냈단 말이지. 몇 명이? 5명이 다. 근데 갑급만 수리하는 게 아니라 갑, 을, 병 3명께 수리했죠. 그럼 누구는 미쳐버리겠습니까? 얼병은 미쳐버리지. 응? 그래서 얼병 그래서 누구 얼병이 비진위로 사직서 냈다 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 있다 하면 뭐 무효. 모르고 있다 하면 그대로 뭐 유효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비진위로 사직서 냈을 때 무슨 방이 상대방 회사가 인사권자가 비진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뭐 무효, 모르고 있으면 뭐 유효 이런 거 같네. 그런 거. 예를 들면 또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학교에 무리를 일으켜 가지고 학교 그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무슨 진위로 비진위로 사직서 냈다. 그다음 아까 뭐 이사회에서 그 이 사람 교수가 비진위로 사직서 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뭐 무효, 모르고 있으면 뭐 유효 이런 거. 그래서 비진위가 나오면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 빵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 그럼 비진위는 누구에서 결정하고 빨리 상대방이지 그지? 그러면 그 여러분 거기 81페이지 밑에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비진이 107조 적용되면서 무슨 유효다? 절대 유효다. 예. 무슨 유효? 절대 유효. 왜? 무슨 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없으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다. 됐습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 적용되면서 무슨 유효? 절대 유효. 언제나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잘 나온다. 근데 아까 그 일반 회사에서 아까 비진이로 사직서 냈다? 누구에서 결정하노? 상대방, 회사, 인사권자가 알고 있다 뭐 무효, 모르고 있다 뭐 유효. 근데 그게 요거 공법행위, 공무원이 이거 나오거든. 무슨 원이? 공무원이 비진이로 사직서 냈다 하면은 107조 이론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무원이 하면 공무원법. 다시 뭐? 공무원법은 공법사법. 공법.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서 냈다, 뭐 비진으로 내도, 뭐 상대방이 알고 있어도 유효, 무효? 유효. 공법행위에서는 일단은 이루어졌다. 무조건 뭐? 뭐? 유효고. 107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기억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꼭 기억하고, 그럼, 그 다음에 적용의 배제, 아까 그거,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다시. 그러면 여러분, 비진이는 누구에서 결정하노? 상대방, 그지? 하는데, 자, 그러면 또 무효인데, 만약에 상대방이 알아갖고 무효가 되었을 때, 됐습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아갖고 무효가 되었을 때, 우리 법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누구?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 무슨 제3자? 선의의 제. 이런 거지. 그럼 자, 갑과 을 사이에서 무효다. 뭐다? 무효다. 그치? 그럼 만약에 갑이 을에게 물건을 줬는데 무효다.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지. 에? 갑이 소유자잖아, 그지? 그러면 을은 유효, 무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 무효, 무조건. 그게 원칙이다. 원칙. 원칙. 원칙이라고. 되겠습니까? 예. 그럼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은 뭐? 무효. 제3자는 무조건 무효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근데 우리 법에서는 요 앞사람이 무효인데 뒤사람이 뭐이면은 선의이면은 앞사람이 무효일지라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게 취득하는. 이걸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은 무조건 뭐? 무효가 돼야 정상이지. 그럼 앞사람이 뭐임에도 불구하고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 선의의 제3자에 갔다. 그대로 뭐다? 유효. 이거를 거래 안전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이걸 무슨 안전? 거래 안전 규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의사표시 파트 하면 지금 몇 개? 네 개.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강방, 요 네 개 조문에서는 항상 끝에 선의의, 무효 취소가 되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는 무슨 안전? 거래 안전 규정. 그럼 뭐냐고, 오리지널이다? 예외다? 예외. 그렇지. 그래서 107, 108, 109, 110원 무효 취소가 되었을 때 꼭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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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뭐? 그치? 너무 잘하네. 그런 게 확실하게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흔들려버리면 이제 개판되는 거지. 언제 개판되냐 하면 문제 풀이할 때. 그래서 막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됐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알면은 가장 어려운 걸 알 수 있거든.
여러분은 왜냐면 학원에서 주로 강의할 때 뭐냐면 주로 이제 막 중간 부분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막 이게 나중에 무슨 풀이 할 때 문제 풀이 할 때 막 흔들리는 거죠. 아이 꼭 내가 아는 듯 했더니 막 시험 치니까 뭐 아이 내가 나는 한 적어도 65점 나와야 되는데 점수 보니까 45점 나왔다. 완전히 멘붕 오기 시작하거든. 왜? 뭐가 흔들려 가지고 기본. 그래서 다시 앞 사람이 무효면 뒤 사람은 무효. 선의일지라도 유효 무효 무효. 근데 우리 법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그대로 뭐다? 유효. 이건 오리지널 예외. 예외. 무슨 안전? 거래 안전. 의사표시 파트. 지금 됐습니까? 예. 네. 자, 하면 자. 자, 갑니다.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요 비진이는 요거 가지고 낸다. 요거 가지고. 자, 그러면 좋다. 갑이 무슨 진의로? 비진의로 을에게 됐습니까? 부동산을 정해했단 말이에요. 무슨 진의로? 비진의로. 해가지고 갑을 병 했잖아, 그지? 지금 병한테 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동산이. 무슨 진의로 했을 때? 비진의. 어느 게 중요하노? 을이 중요하다. 을이 뭐, 선의 및 뭐, 무과실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지, 어? 유효잖아요. 그럼 앞 사람이, 자, 요것도 아까 앞 사람이 무효면 뒤 사람 뭐? 무효. 앞 사람이 뭐? 유효면은 뒤 사람 뭐? 유효. 이렇다. 됐습니까? 항상 무슨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 앞 사람. 그걸 은폐물 법칙이라 한다, 이게. 앞 사람이 뭐면은 유효면은 뒤 사람 뭐? 유효. 그치? 그러면, 유효면은 뒤 사람은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뭐 유효 됐습니까?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뒤 사람은 뭐 유효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 그거다. 그거 잘라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뒤 사람은 무조건 뭐하다? 유효지. 그지? 그럼 만약에 자 비진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럼 자 상대방이 악이 또는 뭐가 있다? 빨리 과실이 있다. 자 요거 가지고 잘 내겠네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지. 무효지? 무효죠? 그러면 뒤에 병은 다시 따져야지, 그지? 맞잖아요. 왜? 무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 원래 무효면, 원래는 무조건 무효가 돼야 증상인데, 그지? 우리 107, 108, 109, 110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그대로 뭐하고? 유효. 악의 제3자에 갔을 때는 뭐? 무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항상 비진에서는 갑을병 다시 뭐 비진에서 뭐 갑을병 누구 손에 달렸다? 을. 을이 중요하지 그지? 을. 을이 유효면 뒤 사람은 뭐 유효. 을이 무효면 뒤 사람은 다시 따져서 선이면은 뭐 유효. 악이면 뭐 무효. 그럼 요 선이면은 뒤 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악이면 또 다시 또 따진다. 그래서 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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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뭐가 나타나면은 선의가 나타나면 쭉 그 다음부터 뭐 유효. 악의가 나타나면 계속 따지는 거지. 악의. 그럼 악이다. 그럼 또 뒤에 따져가지고 선의면은 뭐 유효. 악의면 뭐 무효.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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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딱 뭐가 나타나면 빨리 선의가 나타나면 쭉 그대로 뭐 유효. 그렇지. 오케이. 나왔다. 요거 아니 된다. 갑을병. 다음에 이제 연습시킨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비진의에서는 누가 중요하다? 상대방. 오케이. 끝.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정 허위 표시로 들어갑니다. 무슨 허위 표시로 들어갑니까? 통정. 통정의 표시. 그냥 허위 표시. 통정의 표시는 여러분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지? 총칭은 천천히 해보면 재밌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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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재밌습니다. 맞아?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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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재밌어진다. 사실 어려운데 그지? 재밌다 재밌다 하면 재밌다. 재밌다 하면 예? 진짜 근데 어느 날 무슨 하가 온다? 아하 이거 온다. 무슨 하?
그죠? 와야 되는데. 온다, 아니게? 자, 근데 A로 맞먹고 A, B로 표시해야지라고 B로 표시하면서, 야, 너, 어라, 내 A로 맞먹지만, B로 표시하니까 B로 받아들이라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 그렇지, 짜고 있어.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표자도 불일치를 무슨 거? 알고, 상대방도 알고, BG는 표자는 무슨 거? 알고, 원칙, 무슨 방은? 상대방은 모를 거 하면 무슨 진이? 비진이. 상대방도 알고 하면 뭐? 통정. 그치? 양쪽 다 여기도 무슨 거? 불일치를 무슨 거? 알고. 여기도 무슨 거? 알고. 그래서 이거는 효과,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만약에 당사 사이에서 무효면 이미 제3자도 원칙 뭐가 돼야 정상이지만, 무효가 돼야 정상이지만, 우리 법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당사자에서는 무조건 무효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그죠? 안 어렵잖아, 지금. 이거. 선의의 제3자에게, 무슨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예? 그럼 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 짜고 있어.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했잖아요. 여러분 그 103조에서 많이 나온다. 103조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나오면 그건 103조가 아니고 몇 조다? 108조 통정. 무슨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예? 그 다음에, 허위, 어쩌고저쩌고, 뭐, 이게 나오면. 그럼 허위 이런 것보다 가장 매매, 가장 정려. 가장 어쩌고저쩌고, 가장 허위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다 무슨 정? 통정. 유효, 무효?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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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무효. 진짜로 무슨 자로? 진짜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그래서 당사 사이에서는 무효다. 예? 그럼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가장 양도해놨단 말이 무슨 양도? 가장 양도. 와 무효.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어서 그러면 을 앞으로 등계놔도 누가 소유자? 갑. 그럼 을이 가지고 있으면 당사자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갑이 뭐하기 전에? 찾아오기 전에 을이 자기 앞으로 된 걸 기하로 누구한테? 병에게 처분했다. 그럼 병은 취득 못해 정상이지만 아까 두 분이로 나온 데 있잖아요. 병이 뭐이면은 선이면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왜? 무슨 안전? 거래 안전, 우리 법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거래 안전 규정에서 그대로 뭐다? 유효고. 그 다음에 악의 제3자에 갔을 때는 여전히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지. 있지, 갑이. 맞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어리 선의의 병에게 처분한 경우는 이제 물건 찾아옵니까? 못 찾아옵니까? 못 찾아오지, 갑이. 무슨 제3자한테 선의의 제3자 그대로 뭐? 유효. 누가 소유권 취득? 빨리 병. 그럼 갑은 을에게 판 돈과 함께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오케이, 끝. 판 돈, 부당이득과 함께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끝. 되겠습니까? 예. 요거지 뭐. 근데 자 그럼 다시 그러면 여러분 자 갑과 을 사이에 가장 양도해놨습니다. 무슨 양도? 가장 양도. 자 가장 양도. 가장 양도는 가짜로 양도해놨다는 말이지, 그지? 무슨 짜로? 가짜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짜로? 진짜로 의사표시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래서 유효,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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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됐습니까? 예. 근데 을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좋더라. 야, 정말로. 금방 보냈습니까? 정말로 내한테 팔아라. 무슨 K? 오케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말 썼다. 무슨 행위 추인? 무효행위. 가장 양도 후
무슨 자로? 진짜로 어사표시가 있으면 어사표시가 있으면 이걸 무슨 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무슨 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일부 무효의 법리와 금방 그랬노?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 전환은 아까 법률행위 해석, 보충적 해석, 가상적 의사 같이 나온다. 근데 거기에 요 무효행위의 추인 들어가면 요 무효행위 추인은 법률행위 해석하고 관계 없이 무슨 자로 의사표시가 진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해석하고 관계 없이. 그래서 다음 중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 없는 것 하면 뭐 무효행위 추인. 아까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 전환은 보충적 해석, 가상적 의사. 지금 됐습니까? 아까 했잖아요. 하여설이란 뭐? 어육되는 거 들어있는 거. 아까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 전환, 가상적 의사, 보충적 해석, 전부 다 관련이 있는 거지, 이거. 이건 무슨 행위? 이거는 전부 다, 이거는 법률의 해석과 관계 있는 거지, 이게. 이게 전부 다, 요 네 개 다, 여기에다가 뭐 딱 집어넣어가지고, 무효행위 추인 집어넣어가지고, 법률의 해석과 관계가 없는 것 하면 어느 거, 무효행위 추인은 무슨 자로? 진짜 의사표시. 이걸 현실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한 게. 이걸 무슨 적 의사표시? 현실적 의사표시. 그래서 이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가 없다. 무슨 자로 의사표시가 아예 없거나 아예 없으면 유효 무효 무효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어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 가끔씩 잘 된다 이거 됐습니까? 예. 요거 요거는 또 언제부터 유효냐면 소급표 소급표 무슨요 소급표. 무효가 있은 때부터 유효. 무효가 있은 때부터 유효. 요거는 뭐? 요거는 만약에 아까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다가 가장 양도했다가 야 정말로 내한테 팔아라.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전혀 어떤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행위.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 그래서 요거는 비소급표. 요거. 무효행위 추인은 현실적 의사표시 언제부터? 그때부터 비소급표 이런 거 중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단어를 시스템 시스템 되겠습니까? 네, 그거 기억하고 자 어쨌든 요 통정은 자기들끼리에서는 유효 무효 무효 근데 선의의 제3자에 갔다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은 여기에 통정에서 이야기하는 제3,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 유효하기 위해서 제3자에 속하는 것, 속하지 않는 것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제3자라는 것은 제3자라는 것은 제3자 중에 됐습니까?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 그지? 오늘 그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그지? 선의의 제3자인데 여기서 제3자는 됐습니까? 당사자로부터 당 누구로부터 당사자로부터 무슨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핵심 단어 새로운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새로운 기준이 뭐냐 여러분 부동산을 가장 양도 잘 나오자. 우리 공인중개사는 시험 문제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만약에 부동산을 가장 양도했다 하면 뭐가 기준이냐면 이 부동산이 기준이다. 그럼 부동산은 뭐고? 등기. 무슨 기? 등기. 그럼 갑이 을에게 등기해줬다. 됐습니까? 요 등기를, 그럼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지
당사자, 그지? 그럼 갑은 언제든지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말소 안 된 상태에서 이 등기가 뭐라는 걸 모르고, 무효라는 걸 모르고, 예를 들면 뭐, 여기에, 등기된 사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이전 등기, 받은 사람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을 가장 양도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된 제3자? 등기된 제3자. 그러면 뭐 미등기 매수인. 무슨 등기? 미등기 매수인.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요 가장 양도인, 양수인.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여러분 저번에 우리 임대차 설명하면서 했잖아요. 채권자라는 것은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과 관계가 있지 물건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잘 나오는 게 통정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 무슨 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오면은 여러분 통정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단순한 그냥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 근데 압류 채권자, 압류 채권자 하면은 무조건 압류 채권자 등기된 사람 하면 무슨 자? 제 이건 부동산에서 압류는 반드시 뭐 해야지? 등기해야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압류 채권자 나오면 무조건 무슨 자? 제3자. 미등기 매수인 나오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가 안 됐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일반 채권자 뭐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 뭐 이렇게 나오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손해배상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 또 뭐 추심. 추심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딱 나오는 거 정해져 있다. 뭐 일반 채권자 채무자 미등기 매수인 무슨 배상? 손해배상 추심 이런 말 들어가면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아까 저 요 만약 부동산을 가장 양도해놨을 때 요 부동산을 가장 양도해놨을 때 뭐가 기준? 빨리 등기. 그 다음에 요 부동산을 기준해서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전 등기 받은 사람 압류채권자 이런 말 놓으면 무조건 무슨 자? 제3자. 자 어디를 한번 보냐면은 여러분 그죠? 자 어디를 한번 보냐면은 87페이지 짱짱짱 잘 나온다고. 제3자에 해당하는 건 해당하지 않는가? 통정에서 나왔다 이거다만, 그지? 그럼 제3자에 해당하지 하는 사람 이렇게 했잖아, 그지? 1번. 여러분, 자, 고개 들고, 갑을병 3명이 있잖아요. 그럼 병이 되어야 무슨 자다? 제3자지. 그지? 근데 갑 어른 갑을 뭐라 그러노? 양도인, 매도인, 가장 양도인, 가장 매도인, 가장 뭐 매수인, 양수인. 양수인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은 자 하면 무슨 자? 제3자. 양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자라는 말 안에는 등기됐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 1번 한번 다. 1번 가장 매매에서 매수인. 매수인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이지. 을로부터 그 목적 부동산을 다시 뭐한 자? 매수한 자. 무슨 자? 제3자. 그 다음 2번의 핵심 단어 매수인. 매수인으로부터 뭐 저당권 뭐 등기된 사람 무슨 자? 제3자. 맞습니까? 예. 그 다음 가장 저당권. 그럼 갑과 을 사이에는 저당권이다.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무슨 권? 저당권. 다시 뭐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무슨 권? 저당권. 그럼 그 가장 저당권에서 경락받은 사람은 무슨 자? 제3자. 됐습니까? 가장 저당권 실행행위에 기한. 여러분 당사자는 가장 저당권이다. 갑과 을은 저당권인데 그 저당권을 믿고 뭐 받은 사람? 경락받은 사람은 무슨 자? 제3자. 그 다음에 매수인으로부터 등기된 사람은 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사람은 무슨 자? 빨리 제3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렇게 그 위에처럼
1,2,4처럼 매수인 이렇게 하면 가장 매매에서 매수인 하면 을을 이야기하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가장 매수인 이런 말 안 쓰고 5번, 6번처럼 기한 이런 말 쓰고 있다. 다시 뭐 기한 하면 을까지 와가지고 가장 양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한다. 기한 하면 어디까지 와가 있다? 을. 기한 하면 어디까지 와가 있다? 을. 을의 기한 대금 가장 매매가 있다는 말이다. 가장 매매 기한 하면 어디까지 와가 있다? 빨리 을. 을의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 제3자 5번 조심한다. 5번. 그다음 6번. 여러분 가장 소비 대차의 기한 하면 여기는 소비 대차는 채권이다. 소비 대차는 무슨 건? 채권인데 어디까지 와가 있다? 빨리 을. 뭐 때문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무슨 자? 제3. 잠깐만, 채권의 양도인 하면 을을 가리킨다. 채권의 양도인 하면 누구를 가리킨다? 을 하면 당사자가 되어서 제3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지? 을에서 병이 돼야 되잖아요. 기한 하면 어디까지 와가 있다? 빨리 을. 을인데 그 채권의 양수인 하면 뭐? 병. 그런데 기한 채권의 양도인 하면 뭐? 을. 이렇게 돼서 제3자가 안 되는 거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매수인에 대한 뭐 매수인 하면 을이지. 가장 매매 매수인 하면 을이잖아요. 을은 무슨 채권자? 압류 채권자 하면 무슨 자? 제3자고 그냥 일반 채권자 하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치? 그거 조심한다. 그럼 위에 나와 있잖아요. 위에 다시 오른쪽 가서 양수는 일반 채권자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자냐 압류 채권자냐 그거 꼭 조심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 나중에 계약법 하면 요 3번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뭐 수익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3자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건 나중에 계약법 하면 쉽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 단순한 채무자 나면 그냥 일반 채권자, 채무자 이런 말로 오면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눈? 새로운. 무슨 눈? 새로운. 그래서 기존, 앞서, 다시 뭐? 기존, 앞서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슨 운? 가장 양도를 기초로 해서 무슨 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야 제3자거든. 그럼 이미 가장 양도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은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존? 5번은 빨리 무슨 존? 기존. 6번은 무슨 심? 추심. 추심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자 여러분 그죠? 그럼 정리합니다.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되라. 기존 앞서 그거부터 한다. 무슨 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야 새로운. 그래서 무슨 존 빨리 기존 앞서 단순한 뭐 채권자 채무자. 근데 압류 채권자 하면 어디에 해당한다? 제3자. 다시 무슨 존 기존 앞서 채권자 단순한 뭐 채권자 채무자 이런 말 나오면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추심 되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거의 걸려든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그렇게 기억하고. 자 근데 선생 손해배상 추심이라니까 왜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봐. 자 한번 해볼게. 여러분 갑이 을에게 가장 양도해놨다. 무슨 양도해놨다? 가장 유효무효 와 진짜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기. 그럼 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잖아, 그지? 됐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그럼 갑이 찾아오기 전에 을이 병에게 처분해버렸다. 부동산 경고 처분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돼야? 등기가 뭐 갑에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꼭 소유권 이전 이런 것도 무슨 자? 제3자냐 그지? 그러면 요 아직까지 등기가 아니고 부동산인 경우는
요 양수인에 대한 뭐 그냥 채권자는 오직 사람과 관계가 있을 뿐이지 물건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반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근데 이제 요 가장 양도 해놨는데, 근데 만약에 어쨌든 어리 선의의 병에게 처분해버리면 이제 갑은 찾아옵니까? 못 찾아옵니까? 못 찾아오잖아요. 돈, 부당이득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죠, 이제. 자, 근데 지금 이게 어리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누가? 갑이. 그럼 갑은 빨리 가서 요 말소에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갑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디에?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은 가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누구? 친구 정에게. 응? 친구 누구에게? 정에게. 야, 내 을에게 가장 양도해놨는데 지금 을이 처분하려고 하니까 처분해가지고 선의 제3자 가버리면 내가 못 찾아오니까 친구 정한테, 야, 너가 가서, 응? 어? 내 대신 가서, 너가 가장 양도했다는 거 뭐하고? 확인하고? 뭐하고? 권리관계 뭐하고? 확인하고? 내 대신 너가 좀 받아갖고 와라. 확인하고 권리 행사해라. 어?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추심이라는 말씀이다. 무슨 심? 그러면, 추심을 위한 채권 양수인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입니까? 당사자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지. 심부름만 하는 거지. 그래서 무슨 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지금 됐습니까? 추심. 그 다음 다 또 손해배상. 시간만 많으면 한 개 한 개 다 설명하거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 다음 또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제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그럼 아까 얘기했지, 이제 추심 뜻 알았죠? 추심이란 뜻대로. 아까 권리를 뭐하고, 확인하고, 내 대신 뭐, 권리 행사해라 하는 걸 무슨 심? 추심. 이렇게 한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데 있잖아요. 뭐 세종시는 잘 그런지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막 88 올림픽 대륙에, 어? 떼인 돈 받아줍니다. 있잖아요. 예? 그건 무식한 조폭. 그건 추심회사, 추심회사라고 하는데, 그 기재부에 정식적으로, 됐습니까? 그, 신용정보에서 등록해가지고 하는 거거든. 요즘 조폭들은. 응? 어?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거 무식한 조폭이고. 내가 못 받는 지가 어떻게 받노? 받잖아요. 뭐도 뿌려놓고. 휘발유. 아, 이게 나와야지. 휘발유도 뿌려놓고, 뭐, 어? 파묻어 버린다고 하고, 봤거든. 그러면, 1억 받잖아요. 내가 1억 받았잖아요. 그럼 자기 얼마 먹고? 5천만 원 먹고, 5천만 원. 심지어는 뭐, 너 못 받을 거 받았잖아. 어떤 사람 자기 6천만 원 먹고 4천만 원 주는 경우도 있고, 뭐 6대4로 하거나, 뭐 7대3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무식한 조폭은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렇게 하고, 유식한 조폭은, 그렇지. 채권 추심하여 줍니다. 어떻게. 추심이라는 게 내 대신 뭐 해라. 권리 행사하고, 확인하고 권리 행사해라. 그래서, 그럼 결국 뭐, 추심이라는 단어는 아까 뭐, 권리 양도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무슨 양도? 권리 양도.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 양도. 그래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입니까? 내 대신 행사합니까? 내 대신. 그래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다. 무슨 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추심, 그치. 무조건. 그래서 자, 다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딱 나왔을 때는 읽어갖고 하는 게 아니고 딱 보자마자 답을 딱 찍는 거다, 이게. 어떤 사람 연필 가지고 쭉 읽고 있거든. 딱 한번 이 사람 땡. 딱 모의고사 치는 거 딱 보면 안다. 쭉 읽고 있잖아, 땡. 딱 하고 딱 찍어. 합격. 딱 합격. 딱 합격. 읽고 있잖아, 땡. 불합격. 딱 보면 안다, 이게. 딱 이게. 모의고사 딱 칠 때 딱 보면 알거든. 안다 이게 보면은 까먹어. 그 다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있잖아. 손해배상은
아까 있잖아요. 그럼 갑은 빨리 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을이, 그럼 갑이 이제 찾아오기 전에 을이 무슨 제3자, 선의 제3자에게 넘겨버렸잖아. 그지? 그러면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규정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병.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물건이 기준인데 물건은 이제 무슨 빠이? 빠이빠이, 굿빠이, 안녕. 다시 무슨 빠이? 빠이빠이, 굿빠이, 안녕. 이제 물건하고 관계없고 전혀 성질이 다른 물건 못 돌려봤잖아, 이제. 성질이 다른 뭐 물건 대신에 돈으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권자 하면 갑이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양수인은 제3자처럼 보여도 뭐 기존 이제 가장 매매, 가장 뭐 양도나 가장 매매하고 전혀 법률적 성질이 다른, 전혀 다른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슨 배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손해배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건 대신에 뭐로 바뀌었노? 돈. 그래서 물건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치? 그래서 간단하게 아까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대라. 미등기 매수인 거 기존 앞서 이런 거 딱 그런 거는 이런 거. 그래서 이거 말고 또 많거든. 매우 골 때리는 거는 사법시험에서 나오는 변호사 시험에 우리가 딱 나오면은 우리 중개사에서 딱 나오면은 제3자 나오면 제일 쉽다. 선생님 딱 보면 선생님 보자 바로 딱 찍거든. 왜? 딱 아는 거 아까 뭐 기존 앞서 추심 손해배상 채권자 채무자 미등기 매수인 이런 말 딱 나오면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래서 잘 나온다. 그런 거 기억하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통정은 자기들끼리 진짜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그래서 유효 무효 무효 하는 거. 그렇지? 그런 거 기억하면 되고. 그다음에 뭐 아까 좀 그다음에 당사자 사이 허위 표시 철회할 수도 있고 아까 진짜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전혀 어떤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행위 그걸 6자 뭐 무효행위 추인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는 진짜로 의사표시, 현실적 의사표시고 법률행위 해석하고 관계? 법률행위 해석하고 관계가 없다. 그지? 법률행위 해석하고 관계 있는 거는 아까 뭐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 전환, 가상적 의사 보충적 해석 그 다음 요거는 뭐 언제부터 유효? 무효가 있은 때부터 유효. 요거는 언제부터?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 그래서 여기에다가 딱 한 개 집어넣어가지고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없는 것 하면 무슨 행위 추인? 빨리 무효행위 추인. 이는 무슨적 의사표시? 빨리 현실적 의사표시고 이는 무슨 소급표? 비소급표 원칙.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나오면 무조건 뭐 통정이다. 저번에 얘기했죠. 그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그 어디에 있노? 86페이지. 찾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저기 그 아버지 당사자의 포괄승계인 넘은 당사자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제3자입니까? 같은 사람이다. 무조건 아버지나 아들이나 같은 사람이다. 당사자의 포괄승계인 넘은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포괄승계인은 누구를 가리킨다? 빨리 상속인. 상속인은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 그지? 막,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나, 챙겨놓냐면, 거기 한 개 더. 83페이지로 갑니다. 83페이지로. 83페이지, 그건 뭐 있노? 예? 응? 은익행위 있잖아요. 곧 잘 나온다. 여러분 통정의 특징은 아까 뭐가 특징이래노? 진짜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그래서 유효 무효 무효. 근데 진짜 의사표시가 무슨 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통정의 표시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대표적으로 잘 내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은익행위
신탁행위 양도담보 추심행위. 여러분 아까 추심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또 추심은 통정도 아니다. 추심은 진짜 의사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왜? 대신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 권리 양도하는 행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권리 행사하기 하기 위해서 그지? 그럼 요 은익행위 신탁행위는 무슨 자로 진짜로 의사표시가 조금은 있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가 아니다. 통정의 표시가 아니다. 그래서 뭐를 가지고 잘 내면 은익행위를 가지고 잘 내는데 은익행위는 여러분 갑이 갑의 집을 누구에게 갑의 집을 누구에게 을에게 갑의 집을 누구에게 을에게 정요 오사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정요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야지 등기 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진짜 의사표시는 빨리 뭔데 정여 생각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정여 합의했다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등기 하는데 등기할 때 정여하니까 뭐가 많이 나오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뭐 매매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등기했단 말이지. 그럼 일단은 이 등기는 의사표시 있는 상태에서 됐습니까 없는 상태로 됐습니까? 있는 상태로 됐기 때문에 등기는 그대로 뭐하다 효고. 요 진짜 의사표시는 어느 거고 빨리 정여. 이 정여를 은익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은익행위라고 하고 이제 정여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신고할 때 뭐로 매매로 해가지고 등기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매매를 통정의 표시 허위 표시로서 뭐다 무효 이렇게 돼. 그럼 요 은익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일단은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을 누가 소유자? 을. 그럼 을에서 등기된 제3자는 무조건 뭐? 유효.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그럼 요 세 개 기억하면 되겠네. 요건 그대로 놓는다. 다시 정여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진짜 의사표시는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는데? 등기하면 되는데 등기할 때 뭐로? 매매로 꾸며가지고 등기했다 하면 일단 등기 그대로 뭐? 유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상 물을 때 진짜 의사표시는 그대로 뭐? 유효. 매매는 뭐? 무효. 소유자! 을! 소유자는 무조건 누구? 을! 요 세 개 기억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제3자한테 넘어갔다. 제3자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다시 한 번 더. 요 그대로 논다. 감히 정려 의사표시로서, 정려 의사표시 있었고, 정려로서 이전할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정려로서 등기해야 되지만, 정려하니까 뭐가 많이 나오니까, 세금 할 때 계약서를 꾸며가지고, 뭐로 꾸며가지고, 매매로 꾸며가지고 등기했다. 일단 의사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등기가 됐기 때문에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 등기는 뭐다? 유효고. 그러면 진짜 정여를 무슨 행위? 은익행위. 은익행위는 진짜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매매는 뭐? 무효. 통정으로서 뭐? 무효. 일단은 소유자, 을. 을이 누구한테 처분했다? 병. 병은 그대로 뭐? 유효.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합니다. 그게 은익행위. 잘 된다. 그 다음에 신탁행위. 뭐 이런 거는 통정의 표시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것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차고 들어갑니다.